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연돌, 그러니까 연기 배출을 역할을 하는 연통 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 지금 한미의 윗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천안함 한미의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격 통제 레이더 부분 그 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파손이 된 상태고, 원래 그 사격 통제 레이더 위에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안테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갈라질 당시에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한미가 수심 45m 지점에 내려오면서 분실됐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미가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한미 가장 위쪽에 있는 사격 통제 레이더, 한미가 미사일을 어느 곳으로 발사할지 목표물을 조정하게 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양 작업이 이제 절단면에 대한 어떤 안전망 설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될 것 같은데, 사격 통제 레이더가 먼저 나오고 지금 한미가 어느 쪽에 이제 절단면이 화면 어느 쪽에 잡힐지를 지금 예측은 못하겠는데 올라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사격 통제 레이더 왼쪽으로 약간 연통 모양으로 된 두 개의 그 하푼 미사일도 보이는데요. 예, 그 사격 통제 레이더의 왼쪽에 있는 게 대함 유도용 하푼 미사일인데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격 통제 레이더 앞쪽에도 하푼 미사일 두 개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절단면이 일단 지금은 이 화면 왼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한미의 이 절단면 쪽에 있어야 할 연돌 부분, 연돌 부분은 통째로 날아간 상태였는데, 일단 인양업체 측은 한미가 이동하기 직전에 침몰한 지점에 연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한미의 절단면의 모습이 일부 보이는데요. 울퉁불퉁하게 뜯겨져 있는 듯한 모습. 다만 군이 안전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은 추정할 수 없지만, 사선으로 좌측과 우측의 길이 차이가 6m 정도 차이 나는 사선으로 울퉁불퉁하게 뜯겨져 있는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절단면의 모습, 절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단면의 상태에 관련해서는 직접 그 인양 작업을 담당했던 민간 잠수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사선으로 찢겨져 있다. 그리고 윗분 갑판 윗부분이 조금 들려져 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또 날카롭게 찢어져 있어서 잠수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아, 오후가 되면은 이제 절단면의 일부 모습이 공개가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추가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지금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그물이 되겠고요. 지금 주변에서는 그 해남구조대원들 또 인양업체 직원들이 지금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단면에 대해서는 유실을 방지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선체가 균형을 잡으면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 균형을 잡는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76mm 주포가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안전망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양 요원들도 함상 위로 이제 진입을 해서 앞으로 있을 이제 배수 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절단면의 상태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뭔가 강한 충격으로 격실 구조를 밀어넣듯이 마치 뜯긴 것처럼 좌연에서 우연으로 들려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사고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또 절단면의 이 확인 여부가 한미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당했는지, 내부의 사고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이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당초 예상했던 한 2시간에서 3시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부유물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추가로 그 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율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면 오른쪽 절단면에 많은 작업 인부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부분이 가장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실물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촘촘하게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안전망 설치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속도가 빨리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일단 한미와 크레인을 고정하던 작업은 끝난 상태고요. 이 안전망 설치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추가로 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 작업과 고정 작업을 병행해서 배수 작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수 펌프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류에 휩쓸리면서 이제 뻘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만 빼내면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수 펌프를 막을 경우에는 배수 작업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지금 함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색대원들과 또 인보들이 함내에 진입했다는 뜻은 이 절단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물막 유실 상태를 점검하고 또 배수 펌프를 내부에 추가로 설치해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듯이 77이라고 써진 그 천안함의 표식과 그리고 76mm 한포 사이에 어느 뭐 틈이 확인되는데요. 이 틈 아래로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격실이 밀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폭발의 충격이 강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나. 따라서 이 뒷부분을 통해서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아직 수색 작업을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한내에 진입해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아, 지금 해상 크레인 쪽에서 한미 쪽으로 해난 구조대와 UDT 대원들이 수색 작업에, 그러니까 갑판 위로 어떤 수색 작업이 직접 대원들을 투입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미 공개된 배수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 갑판 위쪽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 현재 한미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인양업체 직원들이 이동하는 짐을 봐선 추가로 배수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적으로 더 빼내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해난구조대 요원들과 UDT 대원들이 같이 접근해서 무기의 상태라든지 현재 한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파이프라인 잠시 뒤면 이제 배수 펌프가 가동이 될 수 있고 지금 나오고 물살이 있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지만 수면과 함선이 닿아 있는 부분에서 방금 물살이 잠깐 보였는데요. 이건 이미 배수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지금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인 배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선체 내 격실에 있는 물 한 500여 톤을 배수를 해내는 과정인데요. 펌프도 지금 여러 대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파이프 두 곳에서 두 개에서 지금 선체 내부에 갇혀있던 물을 인공적으로 빼내는 지금 빨간 원 안과 네. 그 옆으로 또 하나의 파이프, 파란색 파이프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난구조대원들이 바닥까지 진입을 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실종자 수색은 그 인양이 완전히 끝나고 한미를 바지선 위에 올린 뒤에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좀 앞서 있는데요. 지금 실종 수색 작업이 조금 인양 단계부터, 그러니까 배수 단계부터 실종자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물 빼기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듯한 모습이죠. 지금 파이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파이프를 내리고 정리해서 내리는 장면이 그렇죠? 보이는데요. 한미의 모습은 완전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 예상했던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게 워낙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가 추가로 훼손될 걸 우려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탑재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라면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그 탑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안전 점검이라든가 실종자 수색도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럼. 네, 지금 한미 부분이 완전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지금 바닥 상태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바닥 상태가 그 절단면을 제외하고는 큰 파손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에서 현재 약 2m 정도 이상 올라와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바지선이 한미 아래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바지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탑재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가 일단 1000톤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미 무게만 해도. 그럼 바지선의 거치대 위에 어떤 어제 군당국에서는 1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탑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 중심이 깨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가 옆으로 뭐 기울어진다거나 또는 추가로 이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탑재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물론 뭐 현장에서 어떤 돌발 변수만 없다면
1시간 정도 뒤면은 바지선 탑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